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? 이데일리 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막판에 코스닥이 좀 불을 붙고 있습니다.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,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스닥은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코스닥 800선을 좀 터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종목들의 평균 상승력이 뭐 6%, 7%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지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오늘 금요일 장, 오후장답게 뭐 별다른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2% 가까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개수가 800개 정도, 하락 개수 670개 정도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뭐 이러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코스닥 쪽에 대한 좀 매물대가 훨씬 더 좀 가벼워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업종 순환매들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 로봇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역시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동국산업 역시 거기에 맞물려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주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상원과 하원에서의 발언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의 금리 이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목요일은 또 우리나라 2023년 처음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다음 주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종목별 장세를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 마감 잘 해보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